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예. 운동 열심히 했습니다. 아, 주로 걷기 많이 하시죠? 예, 걷기. 하루에 한 10,000보 정도 걸으시나요? 10,000보 걸는데 이번 주말에는 토요일 날은 13,000보, 일요일 날은 15,000보. 어디 산에 갔다 오셨어요? 아, 산은 못 가죠. 산은 아직도 못 다리가 시원찮아서. 아, 걷는 게 건강에 편지요. 공원, 뭐 한강. 그럼 다니시다 보면 누가 알아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하면서. 아니요. 거의 다 알아보죠. 뭐. 거의 다 알아봐. 파이팅. 파이팅. 아, 그래요? 자, 민주당 얘기 좀 할까요? 체포동의안. 이거 뭐 24일 날인가 보고하고 27일 날 네. 본회의에서 표결을 한다고 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원장님. 부결되죠, 뭐 100%. 아니, 근데 뭐 28명인가 뭐 해갖고 뭐 찬성할 수도 있다. 그 당의 생리를 모르시는 분들이 얘기를 하는데 네. 당이라는 게 무리당입니다. 아무리 멀어도 네. 국민의힘처럼 멀지 않거든요. 아, 그래요? 같은 당이면 틀리지만은 아주 조금 틀린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소리 저런 소리가 나오지만은 100% 부결된다. 저는 오히려 그 정의당과 네. 군소정당 여기를 염려하는데 지금 보십시오. 네. 노동개혁. 이 문제가 사실 노동 문제는 민주당도 중요하지만 네. 정의당 등 군소정당이 네. 굉장히 네. 중요한데 네. 이제 뭐 정부 지자체 보조한 네.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 네. 뭐 1,525 엄청난 돈이죠. 예. 이러한 장부를 정부에서 보겠다 하니까 양대 노총에서 상당히 반발하는 네. 것 같은데 어떻게 됐든 노동, 연금, 교육, 개혁을 해야 돼요. 네. 개혁을 하지 않는, 혁신을 하지 않는 조직은 미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해야 되는데 지금 화물노조를 보더라도, 네. 화물연대를 보더라도 네. 다 정부안을 수용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밟아버리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몰제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 반민주적, 독선적, 독재적 개혁을 해서는 성공하지 못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정의당, 군소정당이 국회에서 합쳐서 국회, 국민의 대표인 전문가, 그리고 당사자가 참여해서 개혁안이 나와야 이제 되는데 이건 아마 이석행 위원장이 다음 넥스트콘으로 아, 그래요? 예, 예, 예. 과연 정의당이 진보 정당으로서 저렇게 과거의 섭섭함이 있는 거 알아요. 민주당이 잘못했어요. 위성정당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위성정당도 그렇고 지금 국회 운영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정의당이나 군소정당에 잘 협력, 공유를 해야 되거든요. 그걸 안 해요. 제가 몇 번 얘기를 하더라도 해도 안 하더라고요. 정치력이 과거에도 또 제가 안철수당 원내대표 할 때도 제가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할 사람들도 완전히 무시해버려요. 이 정치란 게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섭섭함이 있더라도 결국 진보 정당이지 않냐. 어떻게 보수 정당과 같은 노선은 아니지만은 그런 섭섭함이 있더라도 저는 이번에 이재명 대표 문제에 대해서 같이 보조를 취해줘야 노동개혁 같은 그것도 같이 사실 가장 큰 문제 노조법 2조 3조 문제 그렇죠. 노란봉투법 노란봉투법이고 뭐고 다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불체포 특권이 뭐 공약한 것이고 그건 지켜야 된다 아니 그건 아닌 뭐 하면 안 된다 아니 그건 뭐 가치관을 중시하는 정의당으로서는 공약한 거고 그러니까 얘기할 수 있겠죠. 네.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 사안이 윤석열 정권의 야당 탄압 아니에요. 그렇죠. 표적 수사 아니에요. 자기들도 그렇게 당할 수도 있어 앞으로. 지금 방금 뭐 장현주 변호사. 네네네. 네, 네. 보고 싶다 증거야. 얼마나 멋있단 말이에요. 증거는 없잖아요. 이재명 대표한테 검찰에서 5만 군데를 칼로 찌르지만은 피 한 방울 안 나와요. 네. 즉 증거가 없다 이거죠. 그런데 저렇게 강행을 한다고 하면은 나는 정의당 등 군소정당이
그래도 함께 해야 된다. 기본소득당은 뭐 함께 한다고 그랬고요. 예, 기본소득. 그럼요. 예. 좋죠. 예. 근데 정의당을 내려면 설득. 왜냐하면 저도 물론 이제 정의당이 찬성한다 그래서 이 뭐 체포동의안 통과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향후에 특검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봤을 때 지금부터 공조하면 참 좋거든요. 모양새. 그렇죠. 마찬가지. 어떻게 하면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원장님이 만약에 원내대표시라면은 예? 정의당을 어떻게 설득하시겠어요? 정의당은 앞으로 모든 것을 함께 공유를 해나가야죠. 가치관이 그래도 가깝잖아요. 네, 그렇죠. 국민의힘은 저 멀리고. 그럼 같이 나가야 되고 사실 제일 큰 문제인 원내교섭단체 인원을 과거 유신 때 네. 군사독재정권의 산물로 네. 군소정당의 국회 참여를 봉쇄하기 위해서 10석에서 20석으로 올린 거예요. 네. 그러면 정의당은 본래 굉장히 그 10석으로 좀 내려달라. 민주당이 안 해줘. 안 해줘야죠. 국민의힘에서 안 해주는 것은 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민주당이 지금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은 서로 협력해야 아 그리고 다당제도 되고 그렇죠. 지금 뭐 선거구 개편만 하더라도 소수 의견을 반영시켜야 된다. 연동형 비례제로 가고 그렇죠. 그렇다면 국회에서도 소수 의원들의 국회 운영에 참여를 위해서는 그런 걸 해줘야지. 저는 뭐 꼭 그런 조건부로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정의당이 숨쉴 수 있는 정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만들어주는 것이 민주당이 할 일이다. 시대전환은 좀 어려운가요? 시대전환당의. 난 거긴 잘 몰라요. 아, 그 뭐 조정훈 의원님. 난 잘 몰라요. 정치를 모르겠어요? 아니, 처음부터 모르죠.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자, 민주당. 그럼 뭐 민주당이 정의당 문제 이게 민주당이 그 27일 날 그 체포동의안 문제는 뭐 별 뭐 무리 없이 부결될 것이다 이렇게 원장님 보시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그런데 예. 그 언론에서 한두 사람 뭐 조응천 뭐 이제 이상민하고 민주당의 입지가 자꾸 좁아지죠. 그러니까 입 좀 그냥 잠깐 동안은 좀 조용히 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드는데 근데 왜 그렇죠. 조응천 의원과 이상민 의원은 그렇게 나와서 언론에 나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건강한 정당이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지만, 지금은 아니다. 그렇지. 지금은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민주당은 오늘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어야 된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얘기를 좀 우리 정치적 경험이 워낙 많으신 원장님한테 좀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제일 궁금한 게 아,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 도대체 어대현이죠. 어대현인데 예. 저는 전당대회는 이미 윤석열 vs 이준석 윤석열 대 이준석으로 했는데 네. 컷오프 네. 예비 경선에서는 이준석의 승리로 나타났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 천하람 네. 당대표 천하람 네. 당대표 보십시오. 아 대통령이 쩌쩌하게 저기 안철수냐 경제 문제 해결해라 그 힘으로 제가 한 얘기예요. 아 이재명만 잡아가면은 이 나라 경제가 외교가 국방이 대북 문제가 사냐고요. 지금은 대통령께서 국민이 바라는 대로 야당과 네. 협치를 통해서 네. 소주 서민의 술 6천 원 소주가 6천 원 시대가 된다는 소주도 거예요. 소주도 못 먹어 이제. 참. 이제 못 마신다고. 자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그 어려운 민생 경제 오늘 또 쏘았잖아요 북한에서. 아 그 얘기 좀 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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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네. 뭐 이런 외교 문제가 산적돼 있고 미중 갈등으로 인해서 우리 예. 한중 관계가 지금 어디까지 가 있어요?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그 윤석열 대통령은 딱 두 가지밖에 안 해. 첫째는 이재명 죽이기. 두 번째는 김기현 당선시키기. 아... 전당대회밖에 없으면은 이러면 안 돼요 대통령께서. 근데 그렇게 하겠다는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글쎄요. 그러니 내가 뭐 어떻게 해요. 원장님 얘기 안 듣잖아요. 안 듣죠. 아 측근 얘기도 안 듣는 것 같아요. 하여튼 뭐. 아니 측근들은 말도 못하나 말도 못해요. 아 그래서 하여튼 아무튼 나라가 지금 꼴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네.
아니 소주 한 병에 6천 원. 이걸 나 이걸 보고 말이죠. 깜짝 놀랐어요. 자. 이 소주 지역이 바지 주머니에 차고 들어가서 음식점에서 따와서 이렇게 먹고 그래야 돼. 자, 이런 시대가 되고 있지. 아니 그리고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우리가 아파트값 잡았다. 지금 아파트값 잡은 거예요? 큰 내려가고 있어요. 지금 이럴 때가 아닌데 대통령께서 저는 오늘이라도 전당대회는 당원들한테 맡기고 누가 대표가 돼도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의힘의 대표예요. 대통령은 또 태극기 대통령이 아니라 5천만 전 국민의 대통령이 되도록 국민이 바라는 대로 야당과 협치하고 민생경제, 국방, 외교, 대북 문제 이런 것에 전념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왜 꼭 실패의 길로 가는지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나 모르게 몰라요. 알겠습니다. 누가 뒤에서 검찰총장은 명령에 통하지만 참 이해가 안 가지. 대통령은 안 됩니다. 자 그런 말이죠. 이번 전당대회에서 원장님 보시기에 한동안 좀 가까우셨던 한동안 잠깐이었죠. 네. 안철수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 너무 안 됐어요. 너무 안 됐어요. 왜? 너무 안 얼굴이 아주 상했더라고요. 아니 그렇게까지 할 그러면 왜 받아들여요? 뭘요? 아니 안철수하고 왜 단일화하냐고요. 아 전번에 네. 아, 밤중에 한 거 인수위원장, 총리, 부총리, 장관 오파라를 하냐고 하라고 하냐고. 네. 야 이럴 수가 어떻게 있어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도 독이 올라가지고 김기현 후보의 울산 KTX 아, 부동산 그거, 문제 예, 그, 계속 하더라고요. 그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상 검찰 수사 안 하는 거 같아요. 나는 잘 모르지만은 예, 뭐 이제 검찰이 조사 안 할 수 없죠. 해야죠. 안 할 수 없어요? 안 할 수 없죠. 당 대표 되는데? 당 대표 되더라도 해야지. 아, 알았습니다. 뭐 자기가 김건희 딱 하나 또 윤석열 정권에서 딱 쥐고 있는 거네 있죠. 김기현에서 그러니까, 너 까불면 이거 수사할 거야. 아 그렇죠. 그러니까 공천 말 들어. 그렇지. 공천 말 들어서 100%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에 드는 사람들을 공천한다고 해서 국민들이 선택할 것 같아요? 천하람 돌풍 보세요. 나는 이번에 김기현 안철수가 올라가도 재밌는 결선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어떻게? 만약에 김기현 천하람에 올라가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뭐 예상할 수가 없는 거죠. 예상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올라가겠습니까? 아, 그렇지만 뭐 어대현인데 자 그렇게 해서 공천을 하고 총선에 이준석, 네. 유승민 등 반드시 보수 신당이 생긴다니까요. 거기가 보수 일당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내가 공천 자리에서 친윤당을 윤석열당을 만들어가지고 레임덕 없는 대통령이 되겠다. 이건 틀린 거예요. 정치는 절대 그러지 않아요. 내년 총선 끝나면은 바로 대선 전국으로 갑니다. 그러면은 국회의원들은 미래 권력에 줄 서지 끝나는 권력에 줄 안 서요. 자,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그렇게 정치를 잘하는 대통령들도 말기에 민주당에서 다 쫓겨나잖아요. 이명박, 박근혜 다 그러잖아요. 딱 유일하게 문재인 대통령만 그러한 소리가 안 났어요. 왜?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 지지도가 40% 됐으니까 민주당보다 높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의 지지도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국정을 잘해서 지지도를 올려야 누구도 거역을 못하지. 아 근데 뭐 안 들으니까. 안철수 그럼 안철수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번에도 팽당하고 떨어지고 그러면 거기는 뭐 항상 2등 아니면 3등이니까 또 나가나요? 나갔으면 당첨이나 또 글쎄요. 이제 나갈 데도 없죠 뭐. 나갈 데도 없나요? 네. 안 됐어요 아무튼. 아 사상 논쟁 해버리고 지금 이제 뭐 신영부 선생님 거기 갔다 그래서 이제 글쎄요. 뭐 저 조국 종북주의자가 됐나 사상론 색깔론. 아이고 참. 별거 다 뒤져버리죠. 네. 저러니까 민주당에서 대통령 선거 졌다.
할 말 못 할 말 다 해버렸잖아요. 민주당 DNA를 갖고 있다 똑같은 얘기한다. 아 참. 그래도 안 됐어요. 진심으로 안 되신 거예요? 진심으로 안 됐죠. 아, 그럴 줄 알았다 뭐 그런 건 아니었습니까? 아 그럴 줄은 알았어요. 그럴 줄은 알았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명예대표 얘기는 뭐예요? 이거 안 하기로 했잖아요? 안 하기로 했어요 다시? 뭐 그렇게 나오던데. 뭐, 이철규 의원은 해야 된다고 또 뭐. 당비도 글쎄요. 300만 원씩 내는데 한 달에. 어? 300만 원. 어. 3,600만 원 내서 어. 내가 할 말 해야겠다. 어, 그렇지. 아, 그런다 가면은 우리나라에서 예. 세금 제일 많이 내는 삼성그룹 이재용 회장은 국정 모든 걸 얘기할 수 있나요? 그러면 안 되지. 그렇게 네. 그 대통령실이나 윤핵관들이 그런 얘기를 명예대표 하겠다는 것은 김기현이 된다 그래도 너는 그냥 그래 대표 네가 하고 내가 다 공천할게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TK 아니, TK 옛날에 전두환이가 하나의 때 탁 그 군인들 그렇죠. 심듯이 그렇게 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검찰도 쫙 심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하면은 국민들이 총선에서 심판한다니까요. 아 근데 TK 쪽에서는 예. 또 그 뭐 공천 받은 사람들 찍을 거 아니에요 결국은 그분들이 또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아, 새로운 당이 또 아니, 나오나? 보수 신당이 나오니까. 보수 신당이. 아, 그래서 그렇게 무리하게 정치하는 것 아니에요. 보수 신당이 나온다고 이제 원장님. 저는 확신하고. 확신. 예. 누구 중심으로? 유승민. 유승민. 예. 이준석은 이준석. 아니죠. 함께 그분들은 같은 아. 라인 아니에요 아. 서로. 그리고 공천에 학살당하는 현역 의원들이. 절대 그대로 있지 않습니다. 언제쯤 나올 것 같아요? 아니 대한민국 국회의원 저도 예, 몇 번 예. 해봤지만은 예. 국회의원은 재선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하지 대통령이 누가 된다 하는 것은 next 다음이에요. 자기가 국회의원 되고 대통령이 우리 당에서 나오는 것이 좋지. 네. 그런데 그거 안 돼요. 그렇게 쉽게 보면 안 된다. 그럼 언제쯤 유승민과 아니 네. 검찰총장은 뭐 중앙지검장 불러서고 뭐 특수부장 불러서 이거 해야 하면 아니 이렇습니다. 해 네, 네.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대통령은 해 하면 국회의원은 돌아 나와서 보따리 싸요. 아니 언제쯤 보수신당 유승민 이준석이 만들 수 있다. 저는 내년 초가 될 거예요. 내년 초 아, 너무 늦지 않아요?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항상 아. 분열은 총선 직전에 합니다. 한두 달 전에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보수신당 만든다 그러면은 네. 검찰이 또 그냥 달라붙어 갖고 수사하고 뭐 아니, 이미 그때는 늦지 뭐 한두 달 사이에 검찰이 아무리 잡는다 하더라도 아, 또 선거 끝나고 잡는 거지 이준석도 지금 무고죄인가 뭐 걸려 있잖아요. 아, 글쎄요. 어. 그러더라도 당장이 못 하잖아요. 아, 그래갖고 TK 지역이 자기들 공천하고 이렇게 해서 달라. 아, TK 지역만 아니라 수도권이고 이제 전국적으로 다 하겠죠. 그렇지만은 그게 안 된다 이거죠. 내년 1월에. 네. 이렇게 이런 과정이 뭐 제가 보기엔 뭐 계속 갈 것 같고 저들은 가죠. 네, 분명히 갈 거. 아, 뭐 지금 아주 그 간단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 내가 하면 된다. 이것은 루이 14세. 짐이 곧 국가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내가 국가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안 돼요. 정치는 절대 안 돼요. 알겠습니다. 독재 정권의 어떤 행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충분히. 아니 그렇게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원장님 또 전공 가장 전문적으로 알고 계신 북한 문제 좀 얘기해. 네. 네. 화성 17형을 안 쏘고 화성 15형을 쏘고 15형으로 뭐 네. 네 이제 네. 올라가겠죠. 아, 올라가요? 네. 왜 쏜 겁니까? 근데 안 쏠 수 없잖아요. 왜요? 아니 지금 네. 이게 그 정세현 네. 통일부 장관이 통찰이라는 책을 냈는데 네, 네, 거기도 보면은 우리나라가 너무 편중 외교를 하고 있다. 미국으로 가고 미국 밑에는 일본이 가고 네. 우리를 일본 밑에 두려고 하는데 그게 되겠느냐. 그래서 국익 실리 외교를 위해서는 중국과도 협력을 해야 된다라고 네. 하는데. 네. 한미일 네. 블락이 되면은 네. 북중러 블락이 돼요. 네. 그리고 지금 김정은으로서는 네. 계속 우리나라에서도 미국과 한미일이 저렇게 강공을 하니까 또 자기도 쏘는 거죠.
그래서 강대강, 네. 강대강의 종착역은 전쟁입니다. 그 전쟁은 북한은 살고 우리 한국만 죽는 게 아니라 한국은 살고 북한만 죽는 게 아니라 다 죽어요. 다 죽죠. 그리고 이번에는 ICBM을 발사하고 오늘 아침에 또 쏘았잖아요. 네. 탄도미사일을 쏘았는데 네. 아직 몇 발인지는 모른대요. 네. 이제 분석이 나오겠죠. 그렇지만은 과거의 북한 핵 문제는 네. 미국이었어요. 그래서 미국 본토를 공격하는데 모든 개발에 초점을 맞췄잖아요. 네. 지금 남북 간의 북일 간의 사이가 나빠지니까 네. 이제는 사정거리를 우리 대한민국, 일본에 맞추고 있는 거예요. 단거리 미사일,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은 북한의 주 목표는 한국, 일본, 미국이에요. 예. 한국이 다 변화됐다고. 한국이 첫 번째. 그렇죠. 지금 처음에는 절대 그렇죠. 우리 한국이나 일본은 이제 조금씩 공간은 쳤지만은 네. 그러니까 옛날에 김진명 소설가가 쓴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네, 네, 네. 그런 게 있잖아요. 네, 네, 네. 우리 동족과는 안 한다겠는데 지금은 사이가 나쁘니까 한국, 일본, 사이판, 괌 이제 드디어 다시 한번 ICBM을 발사해서 이번에 고체형 고각 발사가 미국 전역에 갈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이제 다탄두를 적재할 수 있는 기술이 향상됐다고 하면은 슝 ICBM이 날아가서 LA, 시카고, 뉴욕, 워싱턴 네. 이렇게 하나씩 때릴 수가 있어요. 예. 이런 기술이 향상되고 있는데 저걸 빨리 중국을 통해서나 북미 간에 또 우리 남북 간에 조정을 해가지고 외교적으로 이 풀어나가야지. 아니 근데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권은 아니 그것이 문제 아니야. 그거 안 하고 안 하죠. 응징 보복하겠다는 거 아니야. 아니 더 아니 보복 뭐. 지금 뭘 하고 있어요. 무인기 다섯 대 넘어와도 못하면서 아 미국처럼 예. 풍선이면 쏘아라 이거예요. 아니 뭐 핵개발 영공이 왔으니까 쏘는데 우리나라 다섯 대 무인기가 왔어도 용산 지나갔어도 안 지나갔다 하고. 그 우리 김병주 의원이 김병주 의원이요. 예. 예, 김병주 의원이 그렇게 제기를 하니까 뭐 북한하고 내통했냐 어디서 기밀 뽑았냐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뭐 우리가 뭐 핵무기 만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 만들어서 응징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윤석열 정권의 그것이 문제죠. 응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능력도 안 물론 우리 미사일도 쏠 수 있고 다 할 수 있겠죠. 네. 미국의 BNB가 지금 뭐. 비완비가 막 와서 날아가고 예, 예, 하는데 예, 예. 전략 폭격기가 날아가는데 그거 가지고 되냐 이거죠. 저기는 쏘고 실제로 가지고 있는 탄도미사일을 쏘고 ICBM을 쏘고 화성 15형에서 17형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네. 이것을 누가 하냐고요. 말로 하는 것은 아니에요. 결국 미국 보십시오. 예. 도발하지 마라. 우리는 너희들 침공하지 않겠다. 외교무대로 나와라. 네. 대화로 해결하자. 네, 네, 네. 이 정석으로 가야 된다고요. 그래서 나는 남북관계는 6.15 김대중, 김정일 간의 공동선언 네. 9.19 문재인, 김정은 간의 공동선언으로 네. 돌아가고 북미관계는 싱가포르 합의 정신으로 돌아가면은 거기서부터 대화를 해서 풀어나가야 된다. 아니 길이 있고 길을 개척해 왔고 길이 보이는데 왜 저는 무식한 거예요, 무능한 거예요? 저는 뭐 뭘 모르는 거예요, 도대체? 예, 이 한심한 거예요, 정말. 윤석열 정부 예. 4년간은 김여정 그랬잖아요. 남쪽 것들은 상대 안 한다고. 통미봉남 딱 얘기하더라고 예, 김여정이가. 그러니까 나는 남북관계 개선이 된다. 뭐 극적으로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굉장히 난망하고 네. 강대강 이게 좀 미국의 힘에 의해서 북한을 외교 무대로 최소한 대화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있어야지 이대로 두면은 아 죽는 것은 우리가 죽는다니까요. 미국은 안 죽죠, 뭘. 미국은 안 죽어요. 미국은 뭘. 미국은 무서워서 못 해요. 그럼 뭐 북한에서 미사일 뭐 공격하면은 진보만 죽고 보수는 사나요? 그렇잖아요. 같이 다 죽어요. 왜 그걸 왜 그렇게 강경을 하는지 한 발만 쏴봐. 왜 그렇게 강대강으로 가는지 그건 난 모르겠어요. 대통령께서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 대한민국이 지미 국가가 아니라니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장님? 이렇게 당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아니 글쎄요. 이렇게 진짜 말씀하신 대로 강대강으로 가다가 정말 북한에서 한번 아니 그러니까 미국에서 얘기하는 대로 가야 된다니까요. 한미 관계도 이렇게 얼그러지는 거 아니에요? 이러다 보면 뭐 4월 달에 미국 가겠다고 한미 관계도 이건 너무 심한 거예요. 아까 내가 정세현 장관 통찰 네. 그 저서에도 네. 나타나지만은 왜 미국 일본과 한편으로만 가냐? 우리는 도랑이든 손대 네. 미국 풀도 중국 풀도 그렇죠. 예. 보수도 진보도 양쪽을 다 이렇게 먹어야 되는데 가냐? 아니 보십시오. 1월 달 무역 적자가 127억 달러 아니에요. 외환위기 때 연간 130억 달러가 최고였어요. 한 달에 127억 달러예요. 여기다가 우리 달러박스인 대중무역 적자가 40억 달러예요. 40억 달러예요. 길이 없는 거예요. 삼성전자 96% 97%가 예. 다운됐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SK 하이닉스가 1조 7천억 사상 최초로 적자를 했고 예. 물가는 5.2%로 미국과 우리 한국 이자가 미국이 1.25% 비싸요. 네. 그럼 외자 빠져나가죠. 그러니까 그래도 미국이 소비자 물가가 6.2% 올라버린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또 이자 올린다는 거 아니에요. 연방준비은행에서 파월을. 그럼 우리도 올려야죠. 올리면 되겠어요? 소주가 6천 원에서. 이게 말이 아닌 거예요. 이 나라가 어떻게 가는 겁니까? 아니 정말? 그래서 나는 대통령이 성공해야 우리가 살지. 윤석열 대통령이 실패하면 우리가 나도 국민이니까 나도 손해 아니에요. 그래서는 안 된다 이거죠. 왜 꼭 대통령이 그 많은 일 중에서 두 가지만 하시냐 이거예요. 이재명 죽이기, 전당대 간섭하기. 이게 말도 안 되죠. 간섭하는 정도가 아니죠. 간섭한 게 아니라 뭐. 좌우하고 있지, 완전히. 명령하고 있는 거죠. 명령하고 완전히. 네. 그래서 그것도 모자라서 내가 못 믿겠으니까 명예대표 하겠다고 그러고 말이죠. 명예대표 뭐, 그것은. 살겠습니다. 권위주의 시대도 지나갔어요. 차라리 그러려면 아주 계엄령해서 네. 박정희 전두환처럼 하든지. 아 그게 침투라고 낫겠어 그냥. 그래갖고 제대로 붙어버려 그래갖고. 그렇죠. 적당하게 붙게 만들고 말이야. 그러지 마. 그러면 이제 빨가벗고 싸워야죠. 제대로 붙었으면 좋겠어 정말. 아 그러면 안 되죠. 아 우리 옛날에도 붙어본 사람들 아니야. 확실하게. 그래도 그런 나쁜 일 또 일어나서는 안 돼요. 얼마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고 진짜 그럼 사회가 뒤로 갔고 아니 제발 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좀 그런 걸 잘해줬으면 좋겠어요. 경고를 계속 날리시는데 아니 날려도 제 말씀 드리겠어요. 경고는 이제 한 4월이나 좀 4월까지만 날리시고 아, 5월부터 천공이나 좀 날렸으면 좋겠어요. 천공이요? 그분 얘기는 잘 듣는 것 같아요. 우연의 일치인지는 몰라도 알겠습니다. 아, 더 우리 원장님 말씀도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이석행 전 민주노총 위원장께서 예, 잘 아시죠? 잘 알죠. 예,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갖고 지금 예.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한테 네. 잘 아시라고 그러세요. 네, 지금 밖에 계시니까 나가시면서 밖에 나가면서 또 얘기를 해야죠. 진짜 잘해야 돼요.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국회에서 국민과 노총 당사자와 노동자 전문가, 국회가 참여하는 거기에서 소통되는 개혁안을 내야지. 개혁을 안 한다고 하는 것은 잘못이에요. 그래야지
저 거기에 타협 안 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화물연대처럼 반민주적, 독선적, 독재적 해버리면 끝이에요. 알겠습니다. 조 원장님, 네. 끝나죠.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뭐 오늘 아주 기분이 안 좋아요. 왜요? 왜 안 좋아요? 그냥 잠만 눈만 뜨면은 이재명 전당대 둘밖에 없잖아요. 소주값 6,000원. 원장님, 이렇게 원장님 소주 안 좋아하시잖아요. 아 옛날에는 많이 마셨는데 지금 안 먹어요. 알겠습니다. 네. 자 원장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예. 그리고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의 역할에서 충실하겠습니다. 부디 노노를 거두십시오. Q영화는 리워드 펀딩 후원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